네, 기적의 연산법 67페이지요. N각형이라면 N에다가 뭐를 빼면 5가 나와요? N은 8이야. 이게 8이야. 얘가 8이라고 써있어. 그럼 3을 빼면 5가 나오잖아요. 공식이 그런 거야.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계수 공식은요. 한 꼭지점에서는 보통 이렇게 되는 거야. 도형이 있다고 쳐봐. 쉽게 오각형부터 하겠어요. 여기서 대각선을 그어. 그러면 대각선 그을 수 있는 애는 얘랑 얘밖에 없잖아. 그죠?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. 맞아요?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어.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 몇 개야? 5개. 다섯 개. 꼭지점의 개수는 다섯 개인데 원래 꼭지점의 대각선을 그으려고 시작하는 점 하나랑 바로 옆에 있는 점 하나, 두 개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으므로, 그래서 세 개를 빼는 거야.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빼는 이유는, 원래 점이 시작되는 애는 얘가 시작인데 뭐, 아니고. 앉으잖아. 그런데 옆에 있는 애안 되니까, 이렇게 세개 빼서, n-3개야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-3이다. 근데 이게 8, n이 8이니까, 팔각형에서는 다섯 개.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이해됐어요? 그래서 대각선의 총 개수는요, 그렇게 했는데, 대각선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두 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. 두 점을 연결하니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야 되는데, 이렇게 그어질 때는 꼭지점의 절반의 개수만큼 생기는 거야. 절반. 점이 두 개가 있어. 그러면 연결하면 대각선 몇 개? 한 개밖에 안 생겨요. 이해됐어요? 대각선은 점이 두 개면 한 개, 절반만큼 생기는 거야. 이해됐죠? 그래서 얘는 n-3개 형식으로 한 점에서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랑 그 다음에 그 점이 몇 개가 있어? 절반, n의 절반만큼 있는 거야. 다시 대각선은 점의 개수의 절반만큼만 생기는 거야. 이해됐어요? 두 점을 연결했을 때 하나 생기니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점에서는 n-3개만큼 생겼지? 그럼 한 점에서 n-3개니까 곱하기 몇 개의 점이 있다를 곱해주면 전체의 개수가 나오잖아. 전체 개수, 총 개수. 그래서 얘는 그 전체 개수는 대각선 그 점의 개수의 절반기를 곱해줘서 2분의 n개 이렇게 곱해준다. 네, 그리고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팔각형이니까 이 자리에다 8을 넣어주면 돼. 8. 8. 120. 이해됐어요? 네, 근데요, 이거 여권은요, 네. 그8 나온 거라서 네. 쉬운데 네. 안 나왔을 땐 그럼 어떻게 해요? 대각선의 개수가 8개잖아요. 그럼 아까 대각선의 개수가 n-3개에서부터 시작했잖아. 그럼 이게 8개가 됐어. 그럼 n은 원래 몇 개? 이게 그럼 n은 몇 개? 플러스 근데 약간 그럼 20이야. 11각형. 그럼 얘는 11각형.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. 네.